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바이오 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는 4만 4천 명의 자원자 중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만 2천 명 이상이 2회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는 이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내성을 계속해서 정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는 지금까지는 안전신호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데이터 점검위원회가 언제라도 백신 연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화이자는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소속 연구진도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있는지 자체 검토 중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도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6일 심각한 부작용 발생 탓에 백신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날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